안녕하세요, 여러분. 혼자서 나가는 미디 작곡의 강사 송정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의 악기를 이렇게 다루는 방법 줄 중에서 이 피아노를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아노가 뭐죠? 일렉트릭 피아노죠. 여기 큐베이스 내에서도 EP 한번 찾아볼까요? 이 피아노로 가신 다음에 자, 뭐가 좋을까요?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네, 이거 잠깐 조정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리버브가 자, 여러분 이렇게 이 피아노를 불러왔습니다. 이 피아노는 전자 피아노를 말하고요. 로드스라는 회사가 되게 유명하죠. 그거 말고도 뭐 일렉트릭 피아노는 엄청난 가상악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안에도 이렇게 소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써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죠? 이거는 되게 서정적이면서도 감미롭고 듣기 편한 소리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그쵸, 이쁘죠? 좀 이런 소리. 자, 이 소리 정말 가요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요거에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알아보면 처음에 피아노가 화성을 치고 있고 뭐 근데 좀 소리가 부족하다. 그냥 일반 피아노가 치고 있는데 아니면 소리가 부족하다. 또는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게 때리는 소리가 잘 납니다. 딱딱 그 하지만 이 피아노는 이걸 잘 소리를 잘 찾아보시면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오죠. 어택이 좀 어택감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거에 패드로서에 쓰는 방법. 그냥 화음을 찍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F 메이저 이번엔 2-5번으로 해볼게요. D 마이너 7, G 7, C 메이저 7.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패드로서 깔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피아노가 리듬 다이를 치고 있다. 피아노가 리듬과 화음으로서 뭐, 뭐 이런 식으로 치고 있다. 그러면은 EP를 만약에 같이 써야 된다. 근데 EP가 이제 화음으로서 역할을 한다기보단 당연히 화음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깔리는 역할로 소리가 약간 비니까 깔아주는 역할로 쓸수 있습니다. 패드처럼 쓰는 거죠. 패드가 이렇게 밑을 받쳐주고 약간 이렇게 소리를 쫙 채워주는 역할을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패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아노 리듬에 맞춰서 아니면 드럼 리듬에 맞춰서 딱딱 그냥 코드만 찍어줘도 충분하죠. 아니면 패드를 꼭 같은 음역대에서 안 하셔도 돼요. 피아노가 이렇게 나오면 원, 투, 쓰리. 이렇게 소리가 이것만 넣어도 되게 상당히 꽉 차죠. 이 피아노 소리가 상당히 소리를 많이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듬과 화음.
이 피아노가 한 것을 EP가 대신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제 똑같이. 근데 좀 EP니까 다르게. 좀더 빨리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코드는 어떤 건 상관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저는 251의 기본품. 이건 이제 재즈 환상학에서 나오겠죠? C major 7의 913. 이 텐션까지 들어간 거라서 혹시나 정보를 찾아보실 분은 이렇게 썼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EP로 리듬과 화음을 했을 땐좀더 재밌는 효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감미로운 인트로나 아우트로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주에 좀 실력이 되게 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인트로에서 뭐 이렇게 리듬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트로에서 또는 브릿지에서 이런 식으로 멜로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요거는 연주를 좀 연습하시거나 아니면은 EP에 뭐 샘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거를 인트로나 브릿지에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EP를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 세 가지를 좀 알아봤고요. 이것도 피아노랑 거의 비슷하죠. 왜냐면 이것도 E 피아노기 때문에 화음 역할도 할수 있고 치는 거에 따라서 리듬 역할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인트로 아우트로에서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는 인트로 아우트에서 쓰이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피아노는 뭐 릭이나 그런 걸쓸수 있지만 이 EP로 인트로 아웃트로 쓰는 것도 상당히 멋있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요거를 자신의 곡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